잠깐만요. 자연스러워. 괜찮았어요? 이야, 괜찮았어요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박명수 만난 CEO의 박명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나림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네. 만날 CEO, 네. 저희가 만난 상황극과 좀 관련이 있는 분 같아요. 관련이 있죠? 예, 예. 그런데 박명수 씨, 네네. 아, 오늘 상황극 설정이 좋은데 네. 좀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? 머리숱보다 예. 이 꽃다리 더 많아요, 수씨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걸 뛰어다가 여기서 심죠, 뭐. 예, 예. 오늘 만날 CEO 어떤 분입니까? 아,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경영, 윤리 예. 그렇죠. 경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. 바로 유일한 박사님이 만드신 기업이죠. 유한양에 찾아왔습니다. 저희가 또 고품격 네. 박명수가 만난 CEO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이 될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근데 박명수 씨가 오늘 코스에 붙이고 있으니까 예. 우즈베키스탄 느낌이 살짝 나요. 아, 그래요? 네, 예. 고려 방송 느낌이. 아, 이걸 뛸 수가 없습니다. 왜요? 이걸 뛰면 살점까지 같이 떨어져. 살점이 같이 떨어져서 서기를 좀 뛰어야 돼요. 예. 자, 오늘 만난 CEO. 아, 네. 정말 대단합니다. 많은 네. 기업들이 자기 그 친자식들한테 네. 이렇게 저 자리를 넘겨주잖아요. 그런데 아주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가족들과는 오시고.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. 분을 CEO로 모시고 기업을 예. 경영하고 있죠. 바로 평사원에서 전문 경영인으로까지 승진한 네. 이 시대 최고의 CEO 지금부터 만나러 가시죠. 열렸어요. 오, 야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군요. 예. 야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저 비서 되시나 보죠? 예. 예. 아름다우십니다. 예. 그래요, 예. 저 그 정도로 하고요. 예. 일단 그 우리 대표님 저 계시죠? 방이 어디? 네, 집무실에 계십니다. 아, 저쪽에? 네. 예, 한번 들어볼까요? 야, 이제 굉장히 멋있네요. 예, 제가 이게 저 이분이 유일한 박사님. 그렇습니다. 아, 네. 아, 예. 창업자이시죠. 네네. 네. 정말 저 이 시대 최고의 CEO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이 그저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유산은 네. 유품은 그냥 옷 몇 벌밖에 없대요. 예. 참 대단하십니다. 저희가 네. 이런 분들 사실 좀 교과서에도 많이 좀 나오셔야 되거든요. 그럼 박명수 씨는 예. 이제 만약 나중에 남기고 떠나신다면 뭘 남기고 싶습니까? 저는 이제 자식들한테 빚을 좀 많이 내는데. 아니 왜 이러세요? 네. 예. 아니 이제 예. 말이 농담이고요. 네. 아무튼 예. 우리 저 네. 아, 유일한 우리 박사님께 네. 정말 가벼운 묵념 한번 드리고 가죠. 네. 예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김태현 씨. 유한양행 CEO 차정. 그 집무실 좀 제가 구경해도 되겠네요. 네, 그러시죠. 예. 아, 네. 근데 여기 예. 제약회사인데 약병은 없고 웬 책이 이렇게 많아요? 오. 저 죄송한데 저 사장님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예. 저희가 제 직원들한테 예.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네. 매월 한 권씩 제가 책을 사서 네. 예. 독후감을 쓰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독서 경영. 그거를 제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 책들 하고 예. 또 제가 아. 평소에 그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예. 책을 읽으면 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생각하는 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야, 맞습니다. 뭔가 새롭게 예. 창의력을 내기 위해서는 자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아.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책을 좀 많이 보는 척합니다. 예. 겸손하시고 네. 정민수 씨 예. 좋은 글귀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? 미치겠네요. 네. 풀이 좀 해주시죠. 예, 예. 등고자비라고요. 네. 그 높은 데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을 낮춰라.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. 그래서 지 직원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네. 저 자신을 항상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꼭 CEO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박수 한번 드리죠. 제가 예, 아예 고맙습니다. 황민수 씨, 예, 예, 예. 뭐라고요? 자, 아, 네.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면 네. 너 죽일 거예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그러면 네. 우리 이렇게 저 참 정말 우리 유일한 선생님의 네. 어떤 그 정신을 또 이렇게 또 받으셔가지고 네. 예, 아주 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예, 아주 저 열심히 해주신 우리 차중근 우리 사장님과 네. 깊은 대화 한번 또 자리 옮겨서 나눠보죠. 네. 예. 자, 박명수 만난 CEO 오늘은요 유한양행의 차중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일단 그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아,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예.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
자, 이상 차중준 대표님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또 이게 저 편안하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. 전 정말 궁금한 게 유한양행이 이제 여태까지 그런 계속 전문 경영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18대 전문 잠깐만요. 발음이 예, 죄송합니다. 발음 방송용이 아니에요. 18번째. 18번째. 죄송합니다. 배움이 좀 짧아서. 아, 괜찮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요 이렇게 CEO에까지 딱 올라오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. 네.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예. 제가 1974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올해 35년째. 예. 동남시 나이네요. 그죠? 예. 예. 만 34년이 되셨죠. 34년. 네. 예, 만. 예, 예, 예. 됐습니다. 처음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영업도 했고 또 본사에 이제 기획 업무도 했고 재무 업무도 했고 그다음에 공장에 또 관리 업무도 해서 이게 전반적인 이제 그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시죠. 주셨습니다.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그 CEO를 되게 하는 트레이닝 코스인 것 같아요. 지금 사장이 돼서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뛰어가지고 또 소갈머리도 좀 웃는데도 불구하고 소갈머리도 좀 웃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장이 돼서 지금 유한호를 이제 끌고 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꾸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나 어쨌든 CEO는 배가 고파도 슬퍼도 추워도 화가 나도 외롭더라도 얘기도 못하고 혼자 가서 말을 하면서 항해를 해야죠. 멋진 표현이시네요.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한때는 그 작은 가게를 또 했어요. 말씀대로 정말 맞아요. 너무 힘들고 고민할 거 없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. 근데 아까 미안합니다. 대표님께서 아닙니다. 이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는데 이 약간 머리 짚으시면서 보니까 박명수 씨도 CEO의 요건을 갖추고 있네요. 얼마 안 남았네요. 조용히 해주시고요. 네. 네. 네.